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기아 자동차의 셀토스라는 SUV 모델입니다. 이 셀토스라는 SUV는 이전에 아예 없던 완전히 새로운 라인업입니다. 요즘 신차들이 많이 나오긴 하지만 뭐 풀체인지나 페이스리프트 이렇게 이미 출시가 되었던 그런 차량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기아 자동차의 스팅어와 같이 아예 이전에 백그라운드 자체가 전혀 없던 그런 차량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출시한 진정한 따끈따끈한 신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아 자동차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몇주 전에 해외에서 광고 촬영하던 모습이 목격이 되었는데 많은 분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일단 너무나도 정말 잘생겼어요. 예쁘다라는 말보다는 정말로 잘생겼다라는 말로 완벽하게 표현이 될 정도로 정말로 잘생긴 그런 소형 SUV가 탄생을 했습니다. 뭐 경쟁 차종으로 티볼리, 코나, 뭐 니로 이런 차량들이 있지만 뭐 코란도도 가격적으로 약간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제일 잘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인 티볼리, 그리고 코나는 조금 연식이 됐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티볼리가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차를 고려하시는 분, 혹은 서브 SUV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매력적으로 다가올 그런 소형 SUV가 바로 기아 자동차 셀토스입니다. 6월 20일부터 사전 계약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이죠. 오늘부터 사전 계약을 실시를 하고요. 7월 1일에 정식 발매가 돼서 정식으로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정식 발매가 되는 그 날부터 광주 공장에서 생산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아 자동차 셀토스는 가솔린과 디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아직 하이브리드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사전 계약은 일단 가솔린과 디젤 이두 가지 라인업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1.6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고 7단 듀얼 클러치 DCT 트랜스미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은 177마력의 27토크가 적용이 되고요. 트림은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이렇게 가솔린 모델은 세 가지 트림으로 나뉘게 되고요. 가격은 각각 트렌디는 1930만 원에서 1960만 원 정도, 그리고 프레스티지는 2240만 원에서 2270만 원, 노블레스 트림은 2450만 원에서 248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젤 트림입니다. 디젤 트림 같은 경우에는 1.6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되고 가솔린과 동일하게 7단 듀얼 클러치 DCT 트랜스미션이 적용이 됩니다. 출력은 136마력에 32.6토크예요. 아무래도 가솔린이 마력은 좀더 높고 토크는 디젤이 좀더 높습니다. 디젤도 똑같이 세 가지 트림으로 나뉘어요. 트렌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가솔린과 똑같이 세 가지 트림으로 나뉩니다. 가격은 디젤이 조금 더 높아요. 트렌디는 2120만 원에서 2150만 원 정도, 프레스티지는 2430만 원에서 2460만 원, 노블레스는 2640만 원에서 2670만 원 정도로 사전 계약 가격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솔린을 사야 될지 디젤을 사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대부분 추세가 가솔린으로 가는 그런 추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젤보다는 가솔린을 많이 구입하실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옵션들이 있고 어떤 기능들, 어떤 외관상의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익스테리어는 굉장히 멋진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냐면 풀 LED 헤드램프, 그리고 LED 방향시등이 들어가고요. 이런 소형 SUV에 무려 LED 헤드램프와 LED 방향시등, 그리고 LED 안개 등, LED 리어램프까지 LED를 정말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무려 18인치의 알로이 휠이 적용이 됩니다. 이 사양들은 가장 최상위 트림인 노블레스 트림에서는 모두 기본 적용되는 사양이에요. 하지만 그 하위 트림인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스타일 옵션을 추가해야만 적용이 되는 그런 LED 옵션들입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에, 그리고 셀토스는 워낙 디자인적으로 잘 났기 때문에 그런 좀 멋진 디자인으로 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래서 사전에 공개되었던 그 CF 속에 그 셀토스의 모습은 풀 옵션이 적용된, 노블레스 옵션이 적용된 그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노블레스 트림을 구입하시거나 프레스티지 트림을 구입하셔서 거기다 스타일 옵션을 추가하시면 멋진 셀토스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익스테리어의 특징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어요. 원톤이 있고 투톤 컬러가 있습니다. 기본 컬러, 원톤은 6가지로 되어 있어요. 체리 블랙, 그리고 스노우 화이트 펄, 스틸 그레이, 그래비티 그레이, 마스 오렌지, 다크 오션 블루,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투톤 컬러가 5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요즘 소형 SUV들은 이렇게 투톤을 넣는 추세예요. 그래서 체리 블랙과 클리어 화이트 가장 깔끔하면서도 가장 예쁜 조합이 될것 같고, 체리 블랙에 그래피티 그레이 약간의 무게감 있고 포스 있는 그런 색상이 될것 같고요. 체리 블랙에 마스 오렌지는 모터쇼에서도 전시가 되었던 그 컬러예요. 그리고 체리 블랙에 다크 오션 블루 조합도 있고, 마지막 체리 블랙에 스타 브라이트 옐로우라는 굉장히 화려한 색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 셀토스는 역시나 스타일리시한 소형 SUV답게 고를 수 있는 색상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원톤과 투톤을 모두 합치면 무려 11가지의 익스테리어 컬러를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색상이 결정장애를 겪는 분 정말 많으실 텐데, 색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예쁜 것들이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이 셀토스 고민하시는 분들 색상 고르실 때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은 인테리어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아 자동차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소형 SUV지만 정말로 동급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가장 스타일리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인테리어 디자인이 정말로 멋지게 나왔어요.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컴바이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갑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25인치 와이드 내비게이션, 와이드 스크린이 적용이 돼요. 굉장히 큰 화면이 소형 SUV이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비의 무선 업데이트도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리고 보스 스피커 사운드, 물론 옵션이지만 보스 스피커 사운드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장 컬러는 블랙, 버건디, 브라운, 이렇게 세 가지의 시트 컬러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셀토스의 또 특징이에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뭐 티볼리나 코나 둘다 물론 멋있는 차량이지만, 이번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소형 SUV답지 않게 정말로 넓고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나왔다라는 게 인테리어의 특징이에요.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소형 SUV는 대부분 첫차로 사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 운전자분들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안전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아 자동차 셀토스에는 어떤 안전 기능들이 들어가는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에어백은 기본 6개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경사로에서 차가 밀리지 않게끔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안전 사양이고, 급제동 경보 시스템,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까지 굉장히 많은 안전 사양이 들어가는 게 기아 자동차의 셀토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안전 기능은 경쟁 차종들 대비해서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반자율 주행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이브 와이즈 안에는 오토홀드 기능도 있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까지 굉장히 안전 사양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도 멋지고 인테리어도 동급 대비 굉장히 뛰어나게 잘 만들었고, 안전 기능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차량 대비했을 때 전혀 아쉽지 않을 정도로 많은 안전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중형이나 중대형 SUV 못지않게 이 소형 SUV인 기아 자동차 셀토스에는 많은 안전 기능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행을 하시는데 편하고 안전하게 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소형 SUV는 위험하고 불편하다라는 관념은 이번 셀토스를 통해서 많이 깨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 자동차 셀토스 사전 계약이 시작된 오늘 셀토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대는 1900만 원대 후반부터 2000만 원대 후반까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제일 낮은 금액과 제일 높은 금액, 노블레스 패키지에 이제 옵션을 다 넣었을 때는 거의 2000만 원 후반까지 올라가는 게 기아 자동차 셀토스예요. 그래서 소형 SUV치고는 풀옵션을 넣으면 조금 비쌀 수가 있어요. 투싼과 스포티지까지 고려해 볼수 있는 그런 금액대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전에 없던 완전한 새로운 라인업이고, 그리고 굉장히 멋지고 잘생기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기아 자동차가 현재 가지고 있는 소형 SUV, 스토닉, 니로 같은 모델들은 사실 냉정하게 평가하면 정말 못생겼어요. 이걸 정말 멋있다라고 평가하실 분들은 정말 소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 셀토스는
누가 봐도 정말로 쿨하고 멋지고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최근에 K7 프리미어도 정말로 너무도 카리스마 있고 멋지게 디자인을 했는데요. 이번 소형 SUV인 셀토스도 너무나도 실물이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셀토스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간략하게 정보를 드렸고요. 추후에는 경쟁 차종들과 비교 자료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아자동차 셀토스 출시 소식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